여름방학이 너무 후딱 지나가서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양들도 벌써 모두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학교에 돌아오니까 좋아요. 방학 동안 학교도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저 수업 시간에 절대 딴 생각 잡생각 안 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하나하나 끝까지 쓸데없이 들어있는 모든 힘을 다 빼. 그리고 자기 속을 들여다봐. 거기 뭐가 있나? 제가 교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데요. 저 아시잖아요. 언제나 하라는 대로 잘해요. 자, 이제 모두 일어나 앉아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힘 모두 빼. 자기 힘을 빼야 무대에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친구들도 다 잘 있고요. 고모의 그분, 선우 교수님도 잘 계세요. 근데요, 교수님은요, 뭔가 달라지셨어요. 솔직히 개학하고 첫 수업 때 우리 모두 완전 놀랬지 뭐예요? 와, 그건 진짜 우와 였다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출석을 부르겠다. 권영돈. 네. 그럼 네가 권영득이겠구나. 네, 제가 권영득. 손 내려. 네. 김가영. 네. 눈 땡그래. 김병건. 네, 김병건입니다. 김병건이 앉아. 응. 드디어 교수님은 김종태. 우리의 이름을 외우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문성복. 그전에는 네. 맨날 우리를 너, 박태희, 거기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 오드리. 네. 우리 학생 중에 아도성. 하나가 학교 방송에 대고 네. 선우 형 이러고 부른 적이 있는데요. 문성. 아무래도 그때 허리라. 좀 심하게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근로장학생 신청한 거 됐어요. 시간당 4,500원이나 받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기숙사비나 생활비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 엄청 일 잘한다고 맨날 선배님한테 칭찬 듣거든요. 할머니께서 언제나 그러셨죠? 제 인복이 많다고요. 그거 맞아요. 저 인복이 너무 많아서 아주 곤란하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는요, 스타도 있어요. 진짜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요. 은채영이라고 할머니도 얼굴 보시면 아실걸요? 걔가 제 친구예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 안녕. 야, 이제 박태희 완전 저쪽 패거리로 붙었나 보네. 김병건, 우리 부러워도 침 흘리지 마라. 아무리 봐도 응? 참 은채영은 보통 스타가 아니야. 아니 저렇게 서민적일 수가 없어. 봐봐 봐봐, 김치를 저렇게 잘 먹어? 스타는 진짜 못 먹냐? 너는 뭐 하는데? 연기 실습과제. 이봐봐, 이봐봐. 얘는 꼭 선우 교수님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당연하지. 선우 교수님 수업만 A 받으면 되니까.
장재현, 실망스럽냐? 뭐가? 너의 그녀도 역시 스타의 목매고 따라다니는 종자라는 게? 야, 그녀? 야, 누가 나의 그녀야? 너 말 그렇게 함부로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왜? 반응을 관찰하는 중. 뭔 반응? 어머, 괜찮아, 괜찮아. 봐봐. 그 위에 펄을 더 발라봐. 그럼 살기 더 죽여. 그래. 태희야. 응? 거기 뷰러 좀 줘봐. 거기 네 앞에 있잖아. 뷰러가 뭐야? 속눈썹 뷰러. 몰라? 방학이라 집에 가버린 걸 놔보고 어쩌라고. 집도 완전 산골이래요. 거기까지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나한테 무슨 스카우트 비준 거 있어요? 왜 날 쪼고 그래요? 은채영 씨 잊었어요? 내가 만나겠다고 했는데 은채영 씨가 맞겠다고 나섰잖아요. 아니면 견제하는 겁니까 지금? 오승자님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 내가 태희를 견제한다고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이거 무슨 뜻인데? 채영아, 다 됐고. 이사님? 그래 나야. 야, 너 말 좀 들어. 저번에 데리고 온 애 하나가 금방 망가졌어. 아, 얘가 어디서 얼굴을 고쳐야 하는데 이거 완전히 척키 인형이 된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좀 급해. 이사님, 나 하나만 물어요. 박태희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면 얼굴이야? 난 그런 거 몰라, 귀찮아. 오 실장이랑 얘기해. 회장님 말씀은 애가 신선화됩니다. 요즘 비슷한 병원에서 비슷하게 고친 애들 같지가 않아서요.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드신대요. 이만하면 대답이 됐습니까? 은채영 씨하고 그 아이는 전혀 다른 장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 실장님 말하는 꼬라지 참 별로네. 신선한 박태희하고 반대면 난 진부하다는 거야? 태희는 왜 안 해? 너도 메이크업 좀 해보지. 잘 못해. 누군 뭐 태어날 때부터 다 잘하나? 처음엔 다 초보지. 자꾸 연습해야 늘어. 화장품 나도 사야지 하고 생각은 하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종류도 너무 많고 비싸고. 마스카라 있어? 아니. 그럼 마스카라하고 아이라이너 그리고 섀도우 넣었어? 아니야, 내가 살게. 뭐 사면 되는지 그것만 가르쳐주면. 난 어차피 여기저기서 화장품 많이 들어와. 나도 받자, 유통기한만 넘기지. 태희는 눈이 이쁘니까 포인트를 눈에 줘야지. 눈 감고 눈 깜빡이지 말고. 연기자에게 있어서 화장은 말이야 관객에 대한 예의야. 난 그렇게 배웠거든.
예뻐지고 싶은데 잘못은 아니지. 잘못은 아니지. 왜? 잘못은 아닌데.